자, 방송합시다. 오늘이 11월이 한다. 그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양파. 이제 안 바뀌어서 막 오셨어. 자, 1월 18일 그 조선일보 첫 기사는요. 삼성 화폐 미국 부패 방지법 리스크라는 건데, 삼성 화폐 미국 부패 방지법 리스크. 잠깐만, 이게 기사가 되게 재밌는데.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뭐야 이거? 씨. 지금 기사가 굉장히 재밌는데, 보제 봅시다, 보제. 이재용 뇌물죄로 비리기업 낙인 떼는 미국서 엄청난 벌금 우려, 수출 면허 박탈, 공공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될 가능성도 라고 합니다. 이 미국 매출이 삼성전자가 전체에 대략 25%, 약 50조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네. 그러면 씨발 비리기업 뇌물을 주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이게 비리기업 낙인이라고 일단 조선일보가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삼성이 망한다, 그런 식으로 기사를 쏘면 안 되시죠. 이진석 기자님. 아마 데스크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겠지만은. 자, 조선일보가 삼성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물죄로 처벌되면은, 뇌물 공여죄로 처벌되면 이제 삼성이 망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면 첫 기사로요. 트럼프 위협에 현대차 미국에 31억 달러 투자, 향후 5년간 투자 50% 늘리기로. 정상적 투자 신공장 건설 검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부산 소녀상으로 지지율 오른 아베 정부, 독도 소녀상 말 나오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추진에, 경기도에서 왜 이걸 하지? 일본 정부, 일본 고유의 영토 항의, 일본인 75% 소녀상 대응은 타당하다. 아휴 씨발, 한종일 다 개새끼들이 지랄하고 있어. 라솔렘 안녕하세요. 태영호, 한국은 탈북 외교관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참석자 반, 시위대 반, 축하 행진 90분 만에 끝낸다. 이면 기사입니다. 요게 이제 트럼프 취임식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1월 19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뭐 미국은 이제 세상 반대편이니까 또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날짜상으로는 19일이라 그러고. 자, GM도 미국 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미국 3대 자회사 모두 백기. 황상이 하락하는데 해야지. 물론 나는 55세, 50타, 55살 오바마 실컷 짜고 빈둥댈 것이다. 부럽습니다. 3면입니다. 미국이 부패로 걸면 경쟁국도 우르르. 삼성 글로벌 문매 위기. 그러니까 삼성이 뇌물죄를 하든 살인죄를 뭐 무슨 뭘 하든, 어쨌건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르든 간에 이제 부패로 걸리면은 삼성이 망하기 때문에 삼성을 비호해줘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를 쓰신 건가요? 이진석 기자님,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땐 삼성 합병 반대했던 엘리엇 수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 걸 수도. 하여튼 이게 지금 굉장히 미묘한데, 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지 말자. 낙인 찍는단, 애초에 낙인이란 말이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지 안다면, 조선일보 데스크에서 이 낙인이란 표현을 내 생각엔 고의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큰 거고, 좀 추하네요 이거는. 자, 미국 경제범죄엔,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미국 경제범죄엔 불구속 기소하는 추세다. 삼성 협력사 4,300곳도 발만 동동. 오늘 전부 다 이제 관련 기사들이고.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정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제 개발하면은
경제 개발하려 그러면은 노동자들 노예를 뿌려먹어도 괜찮다. 그런 취지의 말인 거죠. 그렇게 해도 외국에서 먹어주면 된다. 사면 창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반기문은 고심 중. 창당 못합니다. 국민의당도 못갈 거예요. 6인당으로 갈 건데. 반기문이 뭐 국민의당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들 공멸하자는 소리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국민의당은 제1당을 할수 있는 역할이, 여당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럴 역할을 맡을 수도 없고요. 6인당이 그나마 가능한데, 정말로 예측하지 못할 시나리오로 가자 그러면은, 반기문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뭐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게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밤캠프 MB 사람들, 이명박 사람들 정리하려 한다는데, 여권주자 이미지 덧씌워 타격. 정치권 안팎 비판 신경 쓰는 듯. 프랑스 생수, 턱받이, 퇴주잔, 매일 한 잔, 한 건씩 구설에 시달리는 반기문. 퇴주잔 음복 장면만 편집해 올려,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 공격. 반기문 측, 악의적 공격 계속돼 유감. 조선일보에서 반기문 밀어주는 게 보이시죠, 그죠? 지금 반기문 한번더 읽어보면은, 프랑스 생수, 턱받이, 퇴주잔, 매일 한 잔씩 구설에 시달리는 한 건씩. 구설에 시달리는 반기문, 퇴주잔 음복 장면은 편집 장면만 편집해 올려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이나 공격이라고 해서 반기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서,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거는 사람들로 지금 따내리고 있는 거죠. 야,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표현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표현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야이 개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버님이 강아지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감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호남간 유승민 5.18의 결실이 촛불 정신으로 여수시장 화재 현장 증 찾아. 유승민이 안 죽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면입니다. 일제에서 독립한 지 72년 누굴 겨냥해 친일 청산 꺼냈나. 문재인 최근 강력한 의지 갖고 이슈화. 그러니까요. 문재인 친일 청산의 주류 세력 바꿀 것. 청산 대상과 방법은 말하지 않아. 새누리 친일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후손들이 남아있지. 뭘 청산하는 거냐? 후손 찾아내 연좌제 하자는 거냐? 문측 후손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기사가 긴데 한번 읽어보시든가. 근데 조선일보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편가르기 원조 세력이 편가르기 비판하나. 문재인이 편가르기 말자 하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저는 바른정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6인당이 나가죠. 6인당 일제히 비판.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보는 격이다. 안희정 표의식회 내건 공약 나라 위험하게 한다. 군복무 1년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의 구상에 얄선 비판 뭐 이런 기사들이 있고. 민주당 박원순 김부겸 야3당 공동 경선하자. 탈당설엔 그런 일 없을 듯뭐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자. 6면입니다. 소녀상 아베 좋은 일만 시켜줘. 지지율 3년째 최고. 아베 총리를 좋은 일 시켜준 거하고, 나도 저번에 통계를 봤는데, 통계 자료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지금 찾으라 그러면 사실 나도 힘들지. 나 소녀상 아베 좋은 일만 시켜줘. 지지율 3년 내 최고. 이것도 좀 관점이 웃긴데, 아베 신조 총리한테 우리가 그 좋은 일을 시켜줬든 말든지 간에 소녀상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돼서는 안 돼요. 위안부, 소녀상의 문제가 아니, 사실 위안부 문제는 나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 정권 올려줬으니 일본 정권 지지율 올렸으니까 우리가 괜히 소녀상 가지고 지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뭐 일본 신문인지 그 뭐요 조선일보인지 아니면은 조선일보인지 본인의 정체성을 좀 확고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습근평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 정면 비판. 자기들도 그러지 않나? 그 다보스는 뭐냐면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어제도 기사가 있었죠, 그죠? 한국행 택한 북한 외교관 작년에만 두 자릿수다. 태영호 쪽 이야기고. 소득 재산 안 따지고 매달 최대 8만입니다. 매달 최대 30만 원 주겠다고. 이재명, 박원순 등이 야권 주자 기본소득제 대선 공약 논란. 최대 30만 원 주겠다. 논란. 이게 논란이야? 이재명은 청년 노인 등의 연 100만 원. 박원순은 취업자 제외하고 월 30만 원. 여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안철수, 유승민도 보편적 복지 선거. 전문가 안정적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연 20조, 35조 재원 마련도 무리다. 뭐라고 했다는데 현재 시점에서요.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이 정책의 타당성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의 타당성은 그렇다 치고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재명과 박원순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여기 그 여권의 비판대로 포퓰리즘이 맞다고 난 생각을 해요. 지금 두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기하고 차차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말들을 막 던지고 있거든. 바람이 들었나? 갑자기 그좀 파도를 타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실 좀 의문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본소득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기술이 발달된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할때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사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할때더 이상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직종이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뭐도 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 생겨난다는 게 애초에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더 이상 아닐 거고 예를 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일 거고 그리고 그 숫자도 사실 이전보다 적을 거라고. 인구가 줄어가니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AI 나올 인공지능 얘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근데 무작정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무리일 걸? 아직까지는 무리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를 한번 조금씩 입지를 당겨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청년 수당이나 배당 같은 거는 수당은 예를 들면 구직 수당 같은 걸로 지금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억지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 그러면은 그 구직 수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기본소득제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취직자한테 돈이 모자라다면은 취직자들을 제외하고 30만 원을 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죠. 아무튼 얘기는 많을 겁니다. 그 세상이 노력해야지 노력의 대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니들이 성공한 건 니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니들의 운 때문이다. 등신들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에서는 시범 사업 중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김종인 처칠 드골도 1연에 큰일 했는데 표창원 공직 65세 정년 주장에 김종인 고려장 하자는 거냐 비판 여권도 친문 세력 노인 폄하다. 표창원 씨가 공직에다가 65세 정년을 걸자. 예를 들면 이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못 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노인 폄하냐? 노인들은 집에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65세 하면은 문재인도 걸릴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당장 걸리는 건 아닌데 몇년 하다가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걸요? 저기들 하자면은 사실 그래서 표창원의 그 주장은 특별하게 이제 문재인이나 뭐 다른 기타 반기문이나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한다는 말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냥 본인 신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 자, 등 돌린 이모와 조카 신면입니다. 법정서 눈도 안 마주쳤다. 요거는 장시호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쪽 이야기입니다. 장시호 제2의 최순실 태블릿 특검 제출 후첫 대면. 공판에서도 줄곧 엇갈린 주장. 최씨측 영재센터 장 씨가 주도 16억 강제 모금 한적 없다. 장씨측 영재센터 주인은 최씨 공모한 것을 인정한다. 검찰 장시호 금고서 나온 문건 공개 미스터 판다 대빵 드림 적혀 장씨 검증 김종 전 차관을 판다로 최순실은 대빵으로 불러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재산을 빼돌리고 그 마무리한 다음에 최순실한테 이제 독박을 씌우려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얘기가 재밌게 올라갑니다. 어쨌건 최순실은 좆된 거예요. 어쨌거나 박 대통령 스포츠 영재센터 임원 구성 캠프 일정까지 개입. 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장시호 거 아닌가? 검찰 안종범 업무 수첩 공개 박 대통령 후원금 액수까지 알아 김종 전 차관 김재열 사장에게 영재센터는 청와대 관심사라고 말해 비선 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 피의자로 특검 출석 예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최순실 태블릿 증거로 채택 안에 46명 검찰 조서는 증거 채택 현재 심판 과정엔 별 문제 안 돼. 요거는 그 태블릿 자체가 이제 증거로서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내 글을 몇개 보니까 그 헌재 쪽에서 태블릿이 없어도 굳이 지금 논란이 되잖아 계속 그죠? 계속 이제 시비를 거니까 굳이 태블릿 없어도 박근혜 조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것 같은데. 자, 11면입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도 박 대통령 정조준. 뭐 한류 확산용 미래재단 실제론 좌파 득세한 문화재 군기 잡기용 문화계 군기 잡기용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거 무슨 개소리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류 확산용 미래재단 실제론 좌파 득세한 문화계 군기 잡기용 잠깐만요.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좌익이었으면 우리나라 문화계가 좀 정의로워지지 않았을까? 문화계는요, 그 정부 사업이나 외부 지원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진짜로 힘들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좌익계가 득세 있다, 독점하고 있다, 우파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좌익하고 우익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지. 안종범 얘기인데, 안종범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 미안합니다. 이 부회장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안종범한테 얘기한 건데, 말이 어떤 거냐면은, 왜 미래재단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종범이가, 문화계에 좌파단체가 득세하고 체육계는 문제 있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뭐, 요 얘기에서, 이게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한심하네요. 아휴, 말해서 뭐 하겠노. 이제 많은 이사하고 안본 거는 한달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필리핀 마약 단속 경찰이 한국인 납치 사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사건 사고 얘기도 있고 12면입니다. 감독관 맘대로 실격 처리 룰 없는 최대 실기 뭐 등등등 사건 사고들 얘기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14면입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 미스터리가 펼쳐진다. 뭐 도서관이 살아있다. 그런 기획 기사인 것 같고요. 성폭행 무고 박유천 고소 여자에게 고소 여성에게 고소녀에게 징역 2년 선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 18면. 국제면입니다. 영국 선택은 하드 브렉시트, EU 단일 시장 관세 동맹에서 빠진다. 그 영국하고 이제 EU 쪽하고 협상이 끝났나 본데 협상안을 공개한 거구나. 협상이 끝난 건 아닌가 보네요. 다급해진 메르켈 올랑드, 유럽인 운명은 유럽인 손에. 그래, 영국은 탈구 임미하시길 바랍니다. 탈구 임미. 미국 식민지로 사시길 바라고 일본 탄도미사일 탐지 위성 24일 발사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아 요런 얘기도 있네요 트럼프 블랙리스트도 있다 자신의 반대한 외교 안보 전문가 명단 만들어 다양한 불이익 준다 아유 씨발 좀 대범하게 살아라 이 새끼 19면은 뭐 인문기행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김성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역사 관련한 이야기니까 읽어보시고. 김용환, 뭐 김성일 이렇게 이어지는. 20면은 별 얘기 없고요. 그다음 문화면도 별 얘기 없고. 아, 요런 얘기가 있네요. 문화면에. 21면인데 진화하는 번역기, 사라지는 번역기, 구글 등 인터넷 번역기의 인공지능 도입, 단어별로 번역하는 수준에서 맥락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화, 비문학 기기 번역 대세될 것이다. 확실하게 최근에 구글하고 나베르에서 구글에서 먼저 내놓고 이제 나베르에서 그 뒤로 내놨는데 그 번역기 성능이 좋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죠? 뒤에 거는 뭐 건강 얘기인데 건강 얘기는 별거 없고요. 26면입니다. 그 신문은 선생님 면은 요번에는 종교개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면벌부 비판으로 시작된 개혁 근대 세계를 열다. 면벌부라는 말은 면죄부를 요즘은 면벌부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게 바뀌었네요. 면벌부. 자, 아무튼 그 루터하고 뭐 칼뱅 그런 관련한 이야기고요. 27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고. 비하고 김태희가 내일 결혼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얘기가 있네. 28면은 오피니언인데 조선일보에 불만 있다라는 뭐 독자 기사인가 이거는 아무튼 탄핵은 법 절차 밝게 두고 나라와 서민 삶 살릴 길 제시해야 촛불 시위는 크게 쓰고 애국보수 집회는 외면한 이유 뭔가 대선 앞두고 야권 득세에 기여 좌파의 정권 막을 되나 새해 들어 군영감과 시각 달라진 느낌 좀더 지켜보겠다 이게 독자 의견을 모아놓은 기사 같은데 참 조선일보 독자는 조선일보 독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입니다. 편지 태극기 집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제목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후손과 자유민주 지키려는 것이다. 네, 조선일보 독자는 조선일보 독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면은 오피니언인데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역사 얘기 좀 있습니다.
30면입니다. 일본을 경시했을 때 생긴 일이라는 칼럼인데, 어리석은 나라는 분노하기 위해, 현명한 나라는 강해지기 위해 역사를 이용한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 답 나오죠, 그죠? 제목을 보시면. 나는 어리석다는 소리 들어도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서 이용하려는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의견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렵니다. 않으렵니다. 저렇게 똑똑하게 사느니, 저렇게 비열하게 사느니,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게 훨씬 낫죠. 나라 돈더 풀어라 라는 경제부 쪽 칼럼이 있고요. 선출직 65세 정년이라는 칼럼이 또 있어요. 뭐 이거는 표창원 쪽 이제 그건데, 표창원적 주장인데 요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31면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우익들 하자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그뭐 수메르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조상이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명백한 이제 위안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특히 도덕적 문제가 개입돼 있는 사실들을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용하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거.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31면입니다. 분노의 정점에 섰지만 잠시 숨을 고르자라는 칼럼이 있는데, 사람들이 빡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진정하세요 이란 글 같고요. 그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나는 이 지점에서 물음을 던지고 싶다. 검찰과 특검이라는 동질의 두 전문기관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이재용을 이미 주워담지 못할 정권을 확인 사살할 목적으로 일단 구속부터 하는 것이 옳은지, 해외 뒤에 경쟁자들에게 잔뜩 빼앗긴 다음 무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지. 예, 이재용 사면해 주세요. 뿌뿌 뭐 그런 글 같습니다. 또 서울대 폐지론, 재탕 삼탕 공약에 미래 없다. 박원순이가 이제 서울대 없애자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 같은데, 뭐요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나 보네요. 자, 사설입니다. 뭐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설입니다. 편가르기 말자는 문재인, 본인부터 실천하길. 한국 정당 명중 최고는 3년 된 정의당이라는 희극. 그러니까 정당명을 막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조선일보는 한국 최대의 신문사입니다. 근데 그 판매량이라는 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5천원 만원 이렇게 팔아야 될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100원에 팔면서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팔아놓고는 그거를 이제 최대 신문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꼴이죠.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수석들 모아놓고 거짓말 모의했다니, 이런 사설도 있고요. 근데 그 밑에는 그 31면 하단에는 제10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100만 통의 러브레터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집회 광고가 있습니다. 그 조선경제입니다. 한우 인삼구이비 설 선물 세트 안 팔린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 김영란 법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다른 특별한 얘기 없나? 신기하게 경제신문에 나오는 사진 중에는 여자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 같은 거라서 그런지. 맞벌이 세액 공제, 누구 앞으로 물어야 하나 관련된 뭐 글이 있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텅텅 빈 호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채우는데 도움이 될 듯. 11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에만 매달려서 나는데 해외 기업과 싸워라. 이거는 주영섭 중기청장이라는데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청장. 이거는 꼭 그런 말이네. 그 학생들 서울대에만 매달려서 나는데 해외 대학으로 가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지. 그 해외여행 가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배우세요. 도전하세요. 실패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으로 듣고 일어서세요. 뭐 그런 부류의 말 같은데, 뭐 특별하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끊고 이제 한국일보 봅시다.